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대표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선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리 영상은 또 간단한 요리입니다. 복잡한 건 아니고요. 그 볶음 고추장의 일종인데 아주 간단하게 만들지만 굉장히 맛이 좋은 그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있을 법한 뭐 밥에 비벼 먹기 좋은 아주 맛있는 고추장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요리인 그 버터 고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화면 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. 뭐 재료들도 굉장히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단순하고 조리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. 간단하게 만드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유심히 잘 보시고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양파를 준비합니다. 양파는 뭐큰 양파의 절반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. 뭐 양파 좋아하시는 분좀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준비한 그 기본 고추장의 양이 500g이거든요. 그래서 500g 기준했을 때 양파는 한 절반 정도, 큰 양파의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보통 양파 한 개당 무게가 200에서 250g 사이거든요.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해서 양파는 이 정도, 절반 정도 쓰시면 됩니다. 너무 잘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어차피 이 고추장은 그 비비는 용도로 쓰는 고추장이니까 비비는 데 걸리지 않을 만큼 정도로 너무 크지 않게 너무 또 잘게 칠 필요 없이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잘라서 준비된 냄비에 다 넣어주시고요. 다음, 그 가장 중요한 뭐 버터를 준비하는데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버터는 이겁니다. 요거 보이시죠? 보통 가장 뭐 많이 보이는 흔한 버터인데 요즘은 버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고소한 버터, 뭐 무슨 버터, 무슨 버터 해가지고 뭐 식물성 버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 만들 이 요리에 식물성 버터를 쓰시면 안 됩니다. 일반적인 동물성 버터를 쓰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. 그 무가염 보시면은 그 무가염이라고 그써 있습니다. 즉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짠맛이 없는 버터라는 거죠. 요리에 쓰이는 버터는 가급적이면은 무가염 버터를 쓰시는 게 좋아요. 일반적으로 가염 버터, 소금 맛이 좀 들어간 짭짤한 그런 버터를 쓰시게 되면은 요리를 하실 때 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무가염 버터, 일반 그냥 보통 버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뭐 고소한 버터라든가 어떤 뭐 어떤 가미된 정체모를 브랜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 서울우유 버터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돼요. 이게 450g 짜리인데요. 고추장 500g, 고추장 500g 기준했을 때 버터는 450g에 3분의 1 정도, 약 150g 정도 사용할 겁니다. 그래서 뭐 저울로 재실 필요 없고 딱 보고 3분의 1 정도 양 잡아서 잘라주시면 돼요. 아이고, 아이고. 자, 오늘 사용할 버터의 양입니다. 꽤 많이 들어가죠. 자, 남은 버터는 재빨리 냉장실에 넣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자른 버터에 150g 버터를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사용합니다. 반으로 딱 잘라서 반은 잠시 두고 반도 빨리 녹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잘라서 양파 넣은 곳에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고요. 이제 불을 땡깁니다. 지금 뭐 양파하고 버터를 같이 넣긴 했는데요. 같이 막 볶는 것이 아니라 버터를 먼저 그 프라이팬 바닥에 돌려서 버터가 먼저 잘 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양파에 비해서 버터 양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볶아진다기보다는 뭐좀 끓는 듯한 온도가 세지면은 그 버터는 지방이니까 기름에 양파가 막 튀겨지는 듯한 뭐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. 그 양식에서 그 쓰는 것처럼 양파를 막그 캐러멜화 되듯이 그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볶을 필요는 없어요, 절대. 일단은 그 고추장을 완성한 다음에 양파에 여분이 수분이 남아 있을 때 고추장 자체에 수분이 생겨버리면 뭐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양파 안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그뭐 익혀버린다, 날려버린다,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. 자, 어느 정도 양파가 익어서 좀 물러졌다 싶을 때 먼저 불을 줄이세요. 먼저 화력을 줄여야 됩니다. 화력을 줄이고 여기에 고추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고추장은요, 500g 준비했는데요. 이것은 그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을 사용합니다. 뭐 시중에 보면은 고추장 종류가
뭐 알찬 고추장, 뭐 순찬 고추장, 뭐그 외에도 뭐 요즘 어떤 거 보니까 뭐 이상한 브랜드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계속 막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장을 맞출 때 특히 저는 일식 요리사니까 초장을 맞춘다거나 할 때는 꼭이 고추장을 사용해요. 해찬들, 태양초 고추장을 꼭 사용하는데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.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많이 비싼 편이에요. 가게 운영하시는 업주님들은 잘 쓰지 않는 편도 있는데 사실 그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. 여러분이 식자재 그 음식 재료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. 비싼 건 그만한 값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이 고추장을 거의 20년 이상 애용한 이유는 일단 장을 만들었을 때 고추장 본연의 맛을 내야 되는 뭐 고추장찌개라든가 고추장으로 뭐 전을 만드는 뭐 장떡이라든가 뭐 이런 요리들을 만들 때 확실히 맛이 달라요. 매운맛의 어떤 그런 그 진짜라든가 진짜 매운맛 뭐 어떤 뭐 캡사이신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뭐 진짜 매운맛을 잘 내주기도 하고 고추장 본연의 어떤 깊은 맛은 진한 맛은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돼서 이 고추장만 고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고추장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버터 고추장 만들기 위해서 시중에서 그 작은 사이즈로 판매하는 그이 고추장을 한번 그 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해드리고요. 자, 고추장 준비된 고추장 500g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 넣기 전에 꼭불 줄이셔야 돼요. 불이 센 상태에서 고추장이 들어가면 여러분 고추장이 또잘 타니까 볶아지다가 잘 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. 알뜰죽으로 깔끔하게 잘 저어줍니다. 이 약한 불에서 볶아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볶는 동안은 계속 저어주니까 밑에 뭐 타거나 누를 일이 거의 없겠죠. 그때는 불을 좀 세게 해서 화력을 좀 세게 해서 볶아주시고 어느 정도 좀 볶아졌다 잘 섞였다 뭐 오래 볶을 필요는 없습니다. 한 5분 그 미만으로 볶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좀 볶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때 불을 줄이셔도 되니까 일단 센 불에서 볶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시는 그 후라이팬이 코팅이 잘돼 있는 거라 지금 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고추장을 저어줘야 되는데 얘가 같이 돌잖아요. 뱅글뱅글. 이러면 잘안 섞일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돌리지 마시고 팔자로 저어주시거나 이렇게 타원형으로 저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저어주셔야 됩니다. 안 돌죠? 돌지 않고 섞입니다. 근데 그냥 한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코팅이 잘돼 있으면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잘안 섞일 수도 있어요. 얘 팔자로 저어주시거나 타원형으로 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보시면은 뽀글뽀글하면서 기포가 막 올라오죠? 이때 빨리 불 줄이셔야 돼요. 자, 화력을 최소로 제일 작은 화력으로 조절해 주시고요.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자, 여기에 설탕이 좀 들어갑니다. 설탕은 20g 준비했습니다.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. 또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더 넣으셔도 되겠죠. 근데 기본적으로 20g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. 10g 넣고요. 자,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. 자, 고추장도 어느 정도 잘 볶아졌고 잘 섞였어요. 이때 여러분 남아있는 버터 있죠. 아까 버터 전체 450g을 그 3등분해서 150g 정도 되는 것을 2등분을 해서 반은 아까 처음에 양파 볶을 때 같이 넣어줬고 이제 고추장 볶은 다음에 나머지 버터를 마저 넣습니다. 이 고추장이 뜨거워서 버터는 금방 녹아요. 자, 약불에서 버터가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. 아, 버터를 잘라서 넣었어야 되는데 왜 그냥 넣었을까? 아, 이 바보. 버터를 그 처음에 한 번에 넣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넣는 이유는요. 그 처음에 양파를 볶을 때그 같이 넣어줬던 그 버터의 향이 양파를 볶고 고추장을 볶고 하는 동안 어때 버터의 그 풍미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 버터를 많이 한꺼번에 넣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테스트해본 결과 처음에 넣은 버터의 향은 이 고추장이 다 완성된 다음에 확실히 그 향이나 풍미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절반은 먼저 넣어서 맛을 내고 절반은 나중에 넣어서 버터의 향을 좀 진하게 유지해주고자 하는 거죠.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거의 다 녹았죠, 버터가. 이제 불을 끄시고요.
자, 버터가 조금 남았는데 아직 뜨거운 게 괜찮습니다. 버터가 충분히 섞였다 싶으면은 불을 끄시고요. 이때 물엿을 넣습니다. 물엿은 제가 딱 100g 준비했어요. 100g 준비했는데 지금은 얘가 고추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 쭉 흐르를 정도 이렇게 농도가 뭐 너무 되지 않고 적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버터가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좀 차가운 곳이나 아니면 실온에 둔다 하더라도 버터가 굳어버리면 얘가 고추장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 뻣뻣해지게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많이 굳어져요 실제로. 그래서 밥에다 비벼 먹는다거나 이럴 때 뭐 쇼팅 기름처럼 막 이렇게 막 떠야 돼요. 마가린처럼 고추장이 아니라 뻘건 이상한 기름덩어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이 버터와 고추장이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분리되면서 지금 벌써 분리되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분리되면서 이 버터가 차가워지면 허옇게 또 이렇게 식으면서 허해지죠. 하얗게 되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돼요. 좀 비주얼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좀 막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만지면은 허옇게 굳은 버터가 막 이리저리 막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모로 좀 안 좋은 모양새가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물엿을 넣는 겁니다. 여러분 그 물엿을 그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어떤 소스를 만들 때 그 소스에 기름이 들어갔다. 뭐 올리브유라든가 뭐 그런 어떤 까놀레오라든가 어떤 풍미를 내기 위한 어떤 기름을 넣는 소스를 만들 때 이 물엿을 소량 넣어주게 되면 조금 넣어주게 되면은 이 섞입니다. 기름과 다른 재료들이 잘 섞여서 기름이 분리돼서 위로 막 떠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줘요. 물엿이. 저는 소스를 만들 때 물엿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심히 잘 볶았는데도 불구하고 버터와 고추장이 자꾸 분리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. 이때 소량 가지게 되면 맛도 조금 쎄한 맛, 고추장의 어떤 진한 맛을 약간 중화시켜주고 버터의 어떤 느끼함도 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 분리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요. 특히 가장 좋은 점은 냉장실에 보관했을 때 이 버터가 위에 떠가지고 허옇게 막 굳어지는 그런 일을 막아줍니다. 그런 현상을 막아줘요. 그리고 또 물엿 자체가 어떤 고추장의 어떤 너무 강한 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화시켜줍니다. 실제로 어떤 뭐 그 좀 강한 임팩트 있는 맛의 어떤 소스를 만들 때 너무 임팩트가 너무 강할 때 전체적으로 좀 맛이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쎄한 맛, 강한 맛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.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소량의 물엿을 자주 애용합니다.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. 물엿 다 넣겠습니다. 100g 잘 섞어줍니다. 지금 이미 불 끈 상태예요, 여러분. 불 껐습니다. 지금 아직은 고추장도 뜨겁고 버터도 뜨겁고 다 뜨거우니까 냄비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녹은 버터가 자꾸 분리되는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 금방 괜찮아집니다. 금방 잘 섞여요. 자, 온도가 식으면서 녹은 그 버터의 그 지방 같은 그런 성분들이 위에 보이던 게 잘 섞여요. 이 물엿의 역할이 큽니다. 자, 이제 완성된 그 버터 고추장을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버터 고추장 완성됐습니다. 이제 이 버터 고추장을 먹어봐야죠. 어떤 맛인지. 뭐 다양한 요리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밥도둑입니다. 그럼 제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만든 버터 고추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버터 고추장은 그 밥에다 바로 비벼 먹을 수 있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만 밥에다 고추장만 넣고 비벼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취하시는 분들 뭐 한 끼 간단히 그 때우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. 그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고추장은 안 짜요. 그 일반 고추장보다 그 짜질 않죠. 양파도 많이 들어가고 버터도 많이 들어갔고요. 설탕, 물엿도 들어갔기 때문에 짠맛이 많이 중화된 편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밥에 그 넣는 그 적당한 고추장 양보다 좀 많이 한 두 배 정도 넣으셔도 그렇게 짜거나 하진 않습니다. 그럼 직접 넣고 비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밥 양은요. 뭐 그 햇반이 햇반. 즉석밥. 저도 즉석밥 준비했습니다. 밥 준비해서 고추장 넉넉히 한 스푼 푹 떠서 이렇게 듬뿍. 자, 꽤 많은 양이 올라갔죠. 일반 고추장 이만큼 넣으면 밥 이만큼인데 일반 고추장 이만큼 넣으면 좀 짜죠 많이. 근데 이 고추장은 짠맛이 좀 많이 순화돼서 그렇게 많이 짜거나 하진 않습니다. 아, 옛날에 진짜 그
돈 없을 때 서울에서 처음에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돈 아끼려고 돈도 없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고추장 한 통 조그만 하나 사놓고 반만 해서 이런 식으로 참 많이 먹었습니다. 반찬은 뭐 단무지라도 있으면 정말 좋았죠. 언제적 얘기야. 맛있게 비벼진 것 같습니다. 먹어볼게요. 버터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. 그러면서 아주 매콤해요. 그 버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지방 성분 때문에 그 고추장의 매운맛이 많이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충분히 매콤하고요. 짜지 않고 살짝 달콤하면서 버터 향도 진하고 고추장 향도 진하고 괜찮습니다.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어떤 그런 비빔장이 된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자,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그 샐러드로 사용하는 야채를 좀 가져왔는데요. 뭐 그냥 양배추, 양상추 뭐그 정도예요. 그리고 부추 좀 넣고 그냥 만들어 놓은 야채 좀 가져왔습니다. 여기다가 비벼놓은 밥을 넣고 야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고추장 조금만 더 넣고 야채 비빔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야채 많으니까 고추장 좀더 넣고요.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에요. 제가 가게를 마치고 혼자서 조용히 이제 촬영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걸 자꾸 먹으면 살 많이 찔 텐데. 아유, 여러분은 저 먹는 걸 지금 한번 먹는 거 보시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이 테스트를 위해서 벌써 여러 번 먹었죠. 며칠 동안. 이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. 뭐전 요리사니까 보통 뭐 만화나 캐릭터 이런 거 보면은 요리사나 주방장들은 다막 뚱뚱하잖아요. 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뭐 어쨌든 뭐 요리사는 뚱뚱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안 합니다. 자, 비벼졌으니까 야채랑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야채랑도 잘 어울리고요. 계란을 하나 넣을까 했는데 넣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. 버터향도 진하고 고추장 맛도 진하고 일단 야채가 좀 많으니까 뭐랄까 살이 찌지 않는 느낌? 뭐 괜찮습니다. 이 시간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자, 오늘은 버터 고추장을 만들어 봤습니다. 굉장히 간단한 재료로 아주 단순하게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요. 여러분도 꽤 마음에 드는 그런 맛이 날 거예요.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